사실 하루 먼저 달려와 무작정 뭔가 짓기 시작했던 병만. 우리가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아, 찜질하면 되게 좋겠구나. 따뜻한 데서. 그런 생각에 우리도 찜질방을 여기다 지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오는 손님들이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또 오니까 딱 이때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해보자. 깨알 같은 공간 활용, 언더 더 컨테이너. 습기를 차단할 집안은 탄탄하게. 아궁이, 연기통론 비우고, 기초벽 쌓기. 열기는 고르게 흐르게 고래둑 쌓기. 구들장 얹고, 외벽과 지붕 올리고. 그으름 새지 않게 황토미장까지 끝내니 이것이 진짜 찜질방. 민영아. 재룡이 형! 재룡이 형! 민혁이는 힘이 있는 대신에 요령이 좀 부족하다면 재룡이 형 지금 옆에 계셨으면 되게 잔소리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민혁이가 이런 날 와야 되는데 아. 모든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죠. 수평줄을 걸고 바닥틀을 반듯하게 고정시킵니다. 오늘 안에는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몇 시죠? 기초가 어려운 거지. 나중에 올라가면 쑥쑥 올라가요. 지붕 공사가 힘들거든요. 지붕 공사가 조수가 중요해요. 네? 오늘 다 못 가요. 처리할 생각이에요. 아, 찜질방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외로운 찜질방 공사 다음 단계. 안쪽을 내화벽돌로 마감합니다. 내화벽돌은 열을 흡수하는 일반 자재와 달리 열을 차단해주는데요. 이러면 열 손실이 줄어드니 찜질방도 더 후끈 달아오르겠죠? 마지막으로 연기가 새지 않도록 벽돌 사이마다 흙을 발라 메웁니다. 혼자 하려니 허리 펼 시간도 없네요. 아우 허리야. 아무리 궁시렁대.